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다시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사실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다가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던, 네. 그, 인스타로 공지드린다고 얘기 드렸던, 이벤트 추첨자분들을 제가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뭐, 혹시라도 인친 분들께서 네, 다못 받으시는 걸로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쨌든 오늘 아침에 공지 올린 대로 이벤트 그냥 작게 소소하게 해봤는데 일단 최대한 공정하고 재밌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 지금 바로 왜 켰냐면은, 이따가 스튜디오를 나가야 될 일이 생겨서, 있을 때 그냥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자. 당첨 안 되는 건뭐 그래왔기 때문에 기대도 없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다 업무 중이시라 바쁘신 시간인가? 저녁 때 하는 게 좋으실까요? 일단 뭐, 얼추, 뽑아놨으니, 짜잔. 요거 제가 혼자 한번 적어봤거든요. 일단, 제가 이렇게 뽑은 거는, 오늘 제가 아까 아침 11시경에, 이벤트 한다고 공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벤트 하는 제품은요. 비밸런스라는 코스메틱 제품의 이제 트라이얼 키트를 선정되신 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비밸런스 제품이고 일단 트라이얼 키트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쑥 라떼 부스터. 이왜쑥 라떼 부스터인지 나중에 제가 인스타로 피드에 사진 띄워드리고 설명 올려드릴 건데 쑥 라떼 부스터. 그 다음에 쑥 더블 크림. 요렇게 두 개인데요. 이걸 키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본사에서 아마 보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댓글 아이디로 기준으로 뽑은 거고요. 이거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성함하고 주소, 우편번호, 그 다음에 또 아이디, 네, 요거를 DM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요거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코스메틱 제가 앰버서더가 됐으니까 네. 쓰고 있는 아예 저는 뭐 벌써 세 통째 쓰고 있는데 뭐 남녀 공용이고요.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쑥라떼 부스터하고 그 쑥 더블크림은 일단 굉장히 수분이 아주 꽉 차 있어서 좀 피부가 환절기 때 건조하신 분들이나 또 이제 가을 겨울 오니까 아주 좋으실 것 같고, 좀 브리핑을 살짝 해드리자면은 이 쑥 라떼 부스터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건데 진짜 쑥 라떼 같이 생겼어요. 그 색깔도 굉장히 오묘하고 제형도 되게 재밌게 생겨서 아마 많은 분들께도 좀 신기하게 쓰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 일단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아요. 이 쑥 중에 사계절 나는 사철쑥이라는 쑥이 무려 50% 가까이 들어있어서, 함유되어 있어서 네, 피부 진정 효과, 그리고 안색 개선,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자면은 이 생긴 거는 토너 같이 생겼는데 토너 에센스를 한 번에 담고 있어가지고 조금 뭐랄까 간편하게 요 굳이 토너 에센스 따로 안 쓰시고 이거 한 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쓰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쑥라떼 부스터랑 그 다음에 쑥 더블 크림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크림 자체가 이 크림이랑 그리고 이 뭐라 그러죠? 젤 타입이랑 섞여 있어서 엄청 건조한 날에는 크림만 이렇게 따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좀 촉촉함을 얼굴에 입히고 싶으시면 젤 타입으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섞어도 돼요. 나중에 제가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마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농도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쑥 더블 크림. 아무튼 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트라이얼 키트가 있는데 그거 여기 이분들께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너무 좋죠? 일단 뭐 간단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럼 되신 분들? 네. 일단 원앤올리 세오님 댓글 기준으로 뽑은 거니까 혹시라도 안 드신 분들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이벤트 또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요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앤올리 세오님, 드리밍 세오님, 그리고 경9483님, 럭키원님, 그 다음에 서핑소녀님, 시시님, CCN님, 그리고 효은님, 찌니찌니8259님, 오피세오님, 지은0330님, 그리고 RJDDO2606님, 그리고 스칼렛로사님, 곰배석영님, 김희정0628님, 유태맘님, K보정님, 럭키망고미니님, 리엔지님, 두유님, 한닭XX님,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세레니티세오님, 차오1365님, 세요각시님, 블랙울프맨74님, 곰배블랙홀님, 스텔라 곰배 세오님, 연이야님, 그리고 0401DDYY님, 연아7428님, 세오향기님을 끝으로 30분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건 감사하게도 이거 피드에 딱 올리자마자 이렇게 35분을 한 번에 이렇게 딱 뽑을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 피드와 스토리에 한 번 더 올릴 거니까,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 이거 뭐 써보고 싶은데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또 제가 이벤트 할 테니까 그때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쑥 라떼 부스터라는 토너와 에센스가 합쳐진 제품과 쑥 더블 크림이라는 크림 제품,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트라이얼 키트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용량은 작지만 그래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저 제품이니까 많이 써보시고, 제가 너무 좋았어서 사실 이걸 추천드리고 싶은 거니까 많이 써보시고, 네, 여기 보시면은 비밸런스 이벤트, 지금 오늘 네,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생뚱맞겠지만 이벤트, 제가 코스메틱 제품 이벤트를 해서 여기 오늘 추첨 드린 분들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트라이얼 키트, 비밸런스 트라이얼 키트 제품 쑥 라인으로 사실 굉장히 이 제가 지금 오랫동안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두 제품 다 남녀 공용이고요. 저같이 남자들이 써도 되고 뭐 여자분들이 당연히 쓰면은 훨씬 더 좋고요.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쑥 라떼 부스터랑 그 다음 쑥 더블 크림 이렇게 두 개. 쑥 더블 크림 같은 경우는요, 이 세럼이랑 크림이 같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사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쑥 세럼 그 두 개를 섞어 쓰셔도 되고, 크림이랑 뭐 따로따로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럼이랑 크림을 같이 섞었을 때는요, 이제 뭔가 건성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좀 밸런스가 좋은 피부들은 섞어 쓰시면 되고, 조금 지성 피부다 이러면 세럼만 좀 많이 쓰시면 되고, 또 너무 건성이고 건조하다 그러면 크림 제형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제가 제품을 아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뭐 인스타라이브로 종종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연성분이라 민감한 피부에 좋은 건가요? 그럼요. 천연성분이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일단 두 제품 다 저자극 테스트를 다 받아서 이 피부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니까 수염을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수염을 밀고 나면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기존에 쓰던 스킨이나 로션을 쓰면은 피부가 막 엄청 따갑고 막 조금 빨긋빨긋하게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 제품들은 수염을 하고 나서도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좀 진정 효과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크림, 이 쑥 더블 크림 쓰고 나면은 피부에 광이 좀 잘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색도 되게 좋아 보이고. 네, 남성분들이 쓰셔도 뭐 너무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요거 지금 당첨자분들 네, 당첨자분들 제가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아마 사용해 보시면은 완전 느낌 엄청 올 거예요.
어쨌든 뭐 오늘 유튜브 라이브에서 세우TV에서 아까 좀 간단히 이야기 드렸는데 트러블 피부에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트러블 피부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아시겠지만 유분감이 너무 많으면은 또 트러블은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춘 제품이라 트러블 피부에도 뭐 전혀 문제 없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 설명하고 이 제품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사실 제가 스튜디오 오느라 제품을 가져오지 못해서 제가 뭐 며칠 안에 제품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이 재밌는 게 이 쑥이 그 항염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뭔가 피부에 좀 그런 균도 죽여주고 염증도 완전 줄여주는 그런 항염 효과가 있어서 이 쑥이 굉장히 트러블 완화에도 좋고요. 일단 제품을 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진짜 쑥 색깔이고요. 그리고 라떼 부스터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쑥 라떼 같이 생겨가지고 마치 녹차 라떼 같은 색깔이랄까요? 그리고 이렇게 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섞어서 써도 되고 또 분리해서 써도 되고 어쨌든 여기 트라이얼 키트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또 비슷한 이벤트 진행할 때 또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유튜브 라이브 끝나고 바로 인스타 라이브를 켜갖고 지금 네,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곳은 제 새로운 스튜디오고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기 어디냐? 못 보던 장소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지금 제 연습실 겸 그리고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음악적인 작업도 좀 하고 네, 그러려고 이 스튜디오를 만든 거라 어쨌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그래서 그저께 이사를 다 마쳤는데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제 작업 공간이 네, 이렇게 컴퓨터하고 다 해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엄청 아끼는 스피커인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아노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아노가 필수죠.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클래식 업라이트 피아노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업라이트 같은 일렉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쳐주고 싶다고요? 피아노 잘 치시나요? 그럼 초대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팬카페에서 해주셨던 버스데이 기념 굿즈입니다. 이렇게 피아노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거울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파를 해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겠죠? 나중에 피아노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연습실에 들어올 게 좀 더 남았는데 혼자 자가로 왔다 갔다 하느라 아직 이사를 다 못해서 나중에 완성되면 한 번 더 좀 쭉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아늑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연습실에서 나중에 뭐 이렇게 노래할 일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감사해요. 입주 선물. 그러게요. 사실 공기청정기가 없긴 한데 그래도 환기를 자주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조명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다 뭐 비어 있어서 사실 으이차. 되게 스터디 카페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공부도 해야죠. 공부. 공부는 무조건 해야죠. 이곳에서 음악 작업도 좀 하고 노래도 녹음할 거 있으면 녹음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음이 다 돼 있거든요. 보면은 아니 제가 이 공간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이제 인스타 라이브도 자주 할 거고 유튜브도 자주 할 거니까 참여만 좀 해주십시오. 그럼 됩니다. 청소도 다 했거든요. 어쨌든 인스타 피드에 한 번 더 공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고 그리고 조만간 또 이벤트 홍보 겸 이벤트 겸 할 거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아 너무 갑자기 틀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뭐 앞으로 자주자주 틀 거니까 저는 뭐 이따가 또 피드로 돌아오겠습니다. 피드 많이 봐주세요. 안녕.